항시 분해자 손이 올해는 사람 정리 인간 정리해야 돼. 아. 어? 그래서 올해는 인간 사람도 정리해야 되고 올해는 내가 남이 나한테 뒤에다 칼을 꽂는 격이야.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환란이 많아서 올해는 사람 조심 인간 조심 해야 되고 또 해운년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구설이 많아서 내가 올해 뭔가를 하려고 그랬어? 아니요. 응? 하려고는 안 했는데 그냥 회사 다니는 게. 응. 올해는 지금 내가 보기에 뭔가 변동이 지금 들어서서 예, 예. 지금 쉽게 머리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고 예. 주변 사람들한테 좀 이미지 자체가 내가 지금 좋은 이미지가 아니야. 아. 그래서 내가 조금 이렇게 봤을 때 내가 조금 어디를 자리를 움직이거나 지금 구설수 인간의 구설이 지금 되게 많이 된 해운년이고 올해 47 올해 내년 이 8, 9, 8, 9수가 네. 나한테 그게 좋지 않은 운이야. 뭐 삼재나 이런 걸 떠나서 해운년에 나한테 임년도 그렇고 지금 들어온 해운년도 그렇고 난 좋은 해운년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동고비 발동이 많이 났기 때문에 지금 이 바람이 지금 되게 내가 많이 불 수밖에 없거든. 그러다 보니까 강시 기준은 지금 이 사람 조심해 인간 조심해야 돼. 올해는 좀 나도 인간 정리 사람 정리 또 내가 좋았던 사람이 나빴던 사람이 올해 이별의 공방에 들어서 항상 사람 내가 조심해야 되는 일이야. 어 나한테 궁금한 거 물어봐. 아 저는 좀 신랑도 그렇고 일이 좀 많이 풀려갖고 저는 그래도 올해는 이래저래 이제 그래도 잘 넘어가긴 했거든요. 올해가 내년도 그렇다고 하니까는 조심을 2-3년 내가 좀 조심해야 돼. 어떤 구설수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구설도 그렇고 돈도 그렇게 내가 많이 딴 운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 그거 조심해야 돼. 뭐 영업해? 뭐해? 에이 저기 에이 라면 영업이요. 그지? 왜냐면은 사람 상대하고 살아야 돼. 네. 그러면은 신랑 거 한 번만 넣어줘 봐봐. 소띠 73년 잠깐만 네. 여기다 지금 나올 수 있으니까 네. 저기 촬영하는 거니까 여기다가 써줘. 성만 써줘. 73년생이구나. 산에 안 사는 소리 안 나와? 예? 산에 안 사는 소리 안 나와? 실감하고? 그쵸. 응? 아니 그 정도는 아니긴 한데 좀 답답하죠. 왜냐면 내가 보기 신랑은 산에 안 사는 소리가 나와야 되고 이 신랑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강식 기준도 성격이 강해. 엄청 강하거든. 네. 근데 우리 여기 지금 이 뭐야 이 나신가? 네. 우리 나시 대주님도 성격이 무지하게 강한 성격을 타고 나서 네. 둘이 있으면 상호 왕벽이야. 서로가 그냥 쌍으로 그냥 쨍쨍쨍쨍 소리가 나야 되고 서로가 서로 내가 보기에는 원산 쳐다보고 있는데 원 합의가 되면 원 돈을 벌고 뭔 일을 시작하겠니 이 말이야 내가 봤을 때. 그래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저보다도 자꾸 신랑이 일이 터져가지고 신랑은 지금 수가 강시 대주님도 운도 그렇고요. 이분은 지금 운이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가 지금 나가는 삼재 아니에요. 나가는 삼재고 이 사람 같은 경우 오히려 내년 4월달 돼야 풀려요. 내년 4월달. 내년 자기 생일 한 달 전부터 좀 풀리기 시작한 운이니까 내년 4월부터 운이 괜찮고 뭐 어떤 일이 변동이 있어서 누가 좀 뭐 투자가 됐든 간에 누가 좀 귀인이 앞장서기 때문에 그때부터 운이 괜찮아.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좀 힘들 수밖에 없어. 그리고 강시 대적은 첫째는 뭐냐면은 저기 강시 기적하고 나시 대적은 일단 둘이 뭐냐면은 서로가 합의가 자꾸 안 된다 보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지 산에 안 산에 소리가 나와야 되고 둘이서 뭔가에 발동이 생겨 뭔가 자꾸 말이 생겨야 되고 이런 딸이 있거든요. 그래서 딸이 합의돼서 지금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느낌이 딸이 합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요? 어머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지금 둘이서 이 대주하고 기주가 합의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가 싸우고 서로가 자꾸 뭐가 창가가 챙챙대 소리가 나기도 일이 자꾸 안 된 형국이고 우리 두 부부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지금 떨어져 있어 같이 있어. 같이 있긴 한데 저희 신랑이 지금 화물을 하고 있어갖고 떨어져 왜냐면 둘이는 떨어져 있어야 일이 되고 주말 부부 네.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가끔씩 뭐 한 달에 한 번 본다라든지 서로가 딴 사람을 바라보고 있다라든지 그렇게 살아야 내가 둘 사이에는 지장이 없지. 안 그러면 자꾸 일이 터진 형국이고. 그리고 우리 대주 같은 경우는 올해 건강도 좀 조심해야 되겠네. 들어오는 해운년에 내년에. 내년에요? 나가는 삼재라서. 혹시 머리 아프단 말 안 해? 응? 머리 아프단 말은 안 해, 혹시? 머리 아프단 말은 안 하는데 약간 당뇨가 있어가지고 약간. 그것도 혈압하고 뇌졸중이나 뇌출혈. 네, 네. 약간 구개통을 조금 조심해서 병원 가서 네. 한번 뇌검사하고 이러는 거 CT 한번 찍어서 네, 네. 정밀검사 한번 받아봐. 네. 왜냐면 내년에 가을경에
조금 건강으로 조금 크게 몸이 아파서 내가 병원 몸져 누울 일이 한번 있으니까 미리 가서 액땜을 한번 하면 좋잖아. 네네네. 그러면 그렇게 하면 괜찮고. 네. 본인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는 조금 내가 보기에도 좀 변동이 조금은 있어. 그래서 제가 있던 회사에서 원래는 문정동인데 회사가 이사를 해서 먹골로 가게 됐거든요. 먹골이요? 예예. 먹골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먹골역이라 그래서 어디지? 그 중계하게 그 가기 전에 태능도. 어딘 줄 알았어요. 예. 그걸로 지금 가려고 그런다고? 예, 그걸로 이제 회사 이사를 해요. 예, 저희가 팔도를 당했는데 저희 다른 부서가 생겨가지고 내년부터 갑자기 그렇게 가게 됐어요. 잘 됐어. 그게 나한테 오히려 더 괜찮으니. 아, 지금 한번 내가 이 뒤집어 엎어야 돼. 한번 확 엎어서. 인간적인 사람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뒤집어 엎어서 내가 처음 얘기했잖아. 그렇게 해야 강식 기주가 뭐를 하고. 강식 기주는 첫째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조금 사람을 봤을 때 조금 웃어줘야 돼. 네. 근데 뭔지 가짜 웃으면 또 내가 사기를 치려고 그래도 모르겠잖아. 저기 뭐 때깔이 고와야 사기를 치고 싶잖아. 네. 근데 때깔이 고와야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첫째는 뭐냐면 인상이 세 보여. 네네. 그래서 항상 웃어야 돼. 네. 스마일해서 사람들한테 나한테 호감형을 다가와야 되는데 첫째는 뭐냐면은 그러다 보니까 같이 일하는 직원이든 뭐 일을 하는 사람이든 간에 자꾸 싸움이 생기고 말이 생기고 발동이 생기는 형국이야. 네. 그러니까 그거로 내가 좀 바꿔줘야 어떤 일에 있을 때도 훨씬 더 괜찮아. 그리고 가장 내가 언제가 지금 미선 씨는 아니 강식 기주가 언제가 제일 안 좋냐? 언제 제일 안 좋냐면은 내년 저기 뭐야 추석 해 먹을 때 8월 보름에. 이때가 제일 안 좋아요. 아 그때는 조심 좀 해야 돼요? 이때는 뭔지 모르게 조금 뭐 어떤 금전도 좀 그렇고 또 뭐 서류 같은 것도 그렇고 좀 미리 좀 내가 좀 많이 조금 해놔야 되고 그 지금 있는 자리에 누가 치고 오려는 사람이 있어? 그럴 자리가 아닌데요. 뭐가 좀 사람이 뭐 치고 들어오려고 그러는지 자꾸 이게 자꾸 뭐가 자꾸 계획이 자꾸 바뀌어요. 근데 그게 이거 8월 보름이야. 8월 보름이니까 이 8월 15일을 잘 넘겨라. 그럼 그때부터는 괜찮다. 그리고 우리 강식 기준은 물하고 잘 맞아? 네. 그래서 뭐 나중에 혹시 뭐 기도를 가든 어디를 가든 뭐 도량을 절을 가든 뭐 바다 끼고 있는 데를 가고 있거나 낙산사든 뭐 보리암이든 뭐 해동연공사든 이런 강화도 보문사든 물을 끼고 있고 한 번씩 내가 물을 보거나 한 번씩 이런 걸 한 번씩 갔다 오면 내가 운이 순환이 돼. 아 막힌 거. 저도 산보다 물을 쳐줘야 돼. 그지? 그래서 내가 물을 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물에 내가 순환을 줘야 돼. 저는 근데 예전부터 이상하게 이사를 하거나 그런 물이 새거나 아니 물이 항상 뭐 연관되는 일이 생겨가지고 물이 나한테 재물로 다가와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일부러 그래서 어항을 두고 나서 좀 집이 물새가 얘기 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물이 있어야 나한테 어떤 그런 금전이든 돈이든 이런 게 나한테 물로 인해서 나한테 그게 재물로 다가오고 그게 돈의 순환 이게 막 돌아가는 그런 바퀴같이 그게 주기 때문에 어디 맥힐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직성이 조금 있어. 네. 그래서 꿈이 좀 답답해. 그럼 뭐가 좀 그냥 기분 찜찜해. 그러면 어디 가까운 뭐 인천 바닷가든 월미도든 아니면 뭐 이런. 근데 또 한강은 잘 안 맞아요. 바닷가나 이런. 바닷가가 우리가 민물이 맞는 사람이고 짠물이 맞는 사람이 있거든. 짠 기운을 맡아야 난 좋으니까 뭐 어디 뭐 울릉도 섬은 바람 쐬 놀러 갔다 왔다 아니면 뭐 폭초 바닷가, 강릉 바닷가도 이렇게 해서 바닷가 한 번씩 돌고 오면. 훨씬 더 그 기운이 나한테 극대화되고 아니면 또 힘든 일이 또 내가 잘 넘어갈 수 있는 기회라는 거. 그런데 그런 데서 뭐 초안절을 킨다든지 그러면 나한테 대극이 나한테 기회가 되고 나한테 또 운의 발상, 변화를 많이 준단 말이야. 머리는 하루를 생각이 서너 가지가 생각이 되게 많아. 이래볼까 저래볼까 생각이 되게 많고 그렇긴 하지만서도 조금 나도 조금 내려놔. 그러니까 뭔가를 더 배우려고 하거나 그러지 말고 지금 현재 있는 거를 잘 해야 돼. 지금은 뭐를 시작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뭔가 새롭게 뭔가를 하려고 자꾸 내가 그랬잖아. 그럴 일이냐 이거를 자꾸 올해 내년 후년이 자꾸 뭘 새롭게 하려고 뭘 좀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마음을 쉽게 했으면 투잡을 뛰든 아니면 뭔가 좀 새롭게 하든 그런 나한테 마음이 자꾸 그런 역발상이 자꾸 나한테 생겨.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내가 조금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그냥 지금 어차피 바뀌었으니까 그 일에 그냥 충실하고 그 일에 더 열심히 하고. 그러면 훨씬 더 나한테 괜찮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기준님이 조금 나한테 어떤 이름 있는 걸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내려놓고 그리고 사주는 2인자 사주야. 아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강호동 옆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들 있는 것처럼 또 유재석 밑에 있는 애들 있죠. 그런 사람 내가 누구랑 같이 있어서 윈 있는데 근데 내가 우두머리가 됐을 때는 그게 조금 힘들어.
그리고 우리 지금 이 낯이 대주는 내가 봤을 때는 이 성향 자체가 뭐를 했을 때 온고집이고 자기가 그냥 이거다 싶으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이런 말 좀 그런데 내가 꼴리는 대로 가야 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너는 너 나는 나를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부부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내 안 사내 소리가 나와야 되는 성격이긴 하지만서도 내년 4월달 5월달부터는 조금 내가 어떤 금전 돈 뭐 이런 게 그때부터 조금 풀리면서 그때부터 좀 안정세가 그때부터 좀 괜찮을 거니까 그렇게 좀 본인만 조금 3년 조심하세요. 그리고 좀 기운이 안 좋거나 이럴 때 같으면은 물에 가서 뭐 초라하게 하나 밝히든지 이렇게 가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됐어요? 알겠습니다. 고민은 하고 있었거든요. 회사가 이제 바뀌어가지고 예. 아예 그게 이제 오시는 분이 저희 지점장에 오신 분이 약간 좀 나갔다가 이게 내몰릴 사람이 다시 오는 상황이었고 그분이 약간 내가 보기에는 뭔지 모르겠는데 좀 똘끼가 조금은 있어 보여요. 똘끼가 좀 많아서 그렇죠. 약간 얘기하는데 그 느낌 내가 확 나거든. 똘끼가 좀 강한 느낌이라서 그게 이게 쉽게 해서 1 더하기 2 생각하면 안 돼. 1 더하기 1이 1이 될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죠? 그런 분이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생각하면 훨씬 편한데 1 더하기 1은 2, 1 더하기 1은 2야? 1 더하기 1은 1이야?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 사람은 이거 있으면 이번 또 이렇게 이런 생각 갖고 있으면 이 사람 상대가 되게 힘들어요. 얘는 또라이를 생각하고 그냥 내 생각하는 게 훨씬 이 사람 상대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래서 이제 주위에서 그 사람 대할 때 네가 죽으면 그 사람 너 위에 서서 너를 밟을 거니 네. 똑같이 동등하게 똑같이 얘기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그래도 되는 제가 원래도 인생이 좀 세니까 그래도 되는 건지 몰라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냥 세게 할까요? 세게 해드릴까요? 강약해서 당근과 채찍을 잘 네. 다르면 괜찮아요. 오늘 잘 하잖아. 네. 그러면서 뭘 그래 나한테. 그죠? 네. 열심히 하고 한 번씩 운만 순환해 줄 때 네. 물에 가서 한 번씩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좀 뭐 안 풀릴 거다 금전이나 여러 가지 좀 안 풀리 답답하고 그러면 이렇게 한 번씩 물에 가서 좋죠.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리고 저 직감이나 예감이 좀 잘 맞는 것도 이게 뭐 안 좋은 거예요? 직성은 뭐 그렇다 무당 직성은 아니야 내가 그때 우리가 직성이나 우리가 쉽게 뭐 요즘 사람들 뭐 신기라고 신가물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무당을 하는 신기는 아니고 할머니가 무당 할머니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선대 빌던 할머니가 있어요. 두 분이 계셔 집안에. 저요? 그래서 내가 그 직성이 조금 있어서 좀 내가 좀 남들보다 좀 예감이나 이런 게 좀 촉이 좀 빠른 편이야. 그리고 꿈도 좀 저희가 그랬으면 저도 좀 그래서 내가 한 번씩 우리가 들고 기도 한 번씩 하고 오면 또 괜찮아. 부대가 한 번씩 내가 산천 바람 쐬고 무당도 기도 다니는 것 마냥 산천 바람 좀 쐬고 한번 콧바람 쐬고 나면 또 그게 또 일이 괜찮고 또 잘 풀리고 또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게만 한번 가면 괜찮고 네. 뭐 나중에 뭐 몇 년 지나다가 또 일이 잘 되고 뭐 좀 이런 생각이 있으면 한 번씩 그때는 뭐 조상 대우를 하든지 네. 뭐 좀 이렇게 작게라도 뭐 정성을 조금 드리든지 네. 본인이 그렇게 하시면 좋고. 네네. 알겠습니다. 그 생각하면 되면 어려울 건 없어. 막 귀신이 막 들어와서 너 내가 무당 해먹을 거야 가위 해먹고 이런 건 아니야. 예, 아 저는 뭐 자다가 뭐 가위 눌려도 이게 그냥 그 정도는 뭐 신이 와서 너 무당 해먹고 너 내리고 탈 거야 이건 아니니까 예. Don't worry 걱정 네. 안 해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